돼지 족발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차뇨 전순위 1460년 저제라고도 합니다. 원문 치산 후 허손 유주풀하 저제 일척 치어상 백미반승 이수자 영란 취육절 투미자주 차겸 장총백 초 강화식지 번역문 산후에 몸이 허약하고 필요한 것과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족발 한 개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하고 흰쌀 반 대를 준비하여 물에 돼지족발을 넣고 푹 삶아 익힌 다음 고기를 취하여 절단하고 흰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. 소금, 간장, 파의 밑동, 산초, 생강 등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. 조리법 1. 돼지 족발 한 개를 물에 넣고 삶아 익힌다. 2. 고기를 절단하고 흰쌀 0.5대를 넣고 죽을 만든다. 3. 소금, 간장, 파, 흰 부분, 산초, 생강 등으로 간을 맞춘다. 입니다.